네, 장사익 찔레꽃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곡은 기타 반주가 통기타가 아니라 클래식 기타로 반주를 합니다. 물론 통기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원곡의 컨셉에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식 기타로 반주하시면 되고요. 이 곡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합쳐진 그런 형태로 반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클래식 기타로 반주를 하지만은 한국적인 느낌도 같이 나도록 그렇게 반주를 하시면 되고요. 도중에 리듬도 한국적인 리듬이 여러 군데 나오죠. 코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G 코드로 하셔도 좋고, 제일 처음에 G 코드, 그 다음에 이거 G 코드가 어차피 솔시레이기 때문에 이번 줄 3프렛을 추가로 잡은 G 코드 이걸로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B 마이너 코드 나오죠. 그 다음 C 코드, D 코드,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 둘째 줄부터 이제 나오는 하얀 꽃, 찔레꽃 할 때, 찔레꽃 할 때, 제일 처음에 G 코드는 G 코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G6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G 코드에다가 숫자 6을 붙여놓은 형태인데, 화음 구성음이 솔시레 미가 돼가지고, 솔라시도레 미. 6도음을 더했으니까 G6라고 하죠. 여기 2번 줄 3프렛 레를 잡으시고요. 1번 줄은 개방현, 1번 줄은 개방현을 만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G6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는 코드도 도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 코드도 뭐 A 마이너 나오지만 도중에 또 A 마이너 서스펜디드 2, A SUS 숫자 2 적혀 있는 게 A 서스펜디드 2라고 읽죠. 이런 코드도 나오고요. A 서스펜디드 2. 이번 주 개방에 맞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도중에. 그래서 이번 줄을 개방현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번 줄을 1프렛을 잡는 형태로 A 마이너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형태가 도중에 나옵니다. A 서스펜디드 2, 그 다음에 A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이 악보의 셋째 줄 첫째 마디에 나오죠. 악보는 제가 지금 뮤직 스코어, 그러니까 악보 가게의 악보를 썼습니다. 예, 거기 악보를 사서 제 강좌를 같이 들으시면 이해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G 코드, 하여튼 A 마이너 그래도 되고, D 코드 나오죠. D 코드 다 아시죠? E 마이너 도중에 나오고요. 거기 악보에 보면 다섯째 줄 첫째 마디에 F라 나오는데, 이 부분은 F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은 G샵 디미니시드 코드인데 베이스음을 파로 한 G샵 디미니시드 코드로 보시면 돼요. 이게 F 디미니시드 코드로 봐도 되는데 F 디미니시드 코드로 봐도 되지만은 저는 그 다음 화음에 A 마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그 A 마이너로 이끌려가는 느낌을 생각해서 G샵 디미니시드 코드로 G샵 디미니시드 7 코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G샵 디미니시드 7 슬래시 F 파음이 베이스음인 G샵 디미니시드 7 코드죠. 검지손가락 1번 손가락이 4번 줄 3프렛 3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약지 손가락이 3번 줄 4프렛 2번 손가락 중지 손가락이 2번 줄 3프렛 4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1번 줄 4프렛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엔 A 마이너 나오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밑에는 또뭐 G 코드, 뭐 B 마이너, 아니네요, E 마이너네요, E 마이너, 뭐 F도 하여튼 F도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
근데 그 부분이 F 코드라 적혀 있는 부분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F 코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왜 F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F 코드는 아닙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뒤에도 코드 이제 뭐 아까 설명했던 거다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이제 G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인데 슬래시 F 샵. 파샵, 여기 6번 줄 E프렛 파샵이 베이스음인 B 마이너. 그러니까 검지가 엿수를 다 잡은 형태의 B 마이너를 누르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E 마이너, C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죠. 네, 그럼 이만하면 코드 설명은 충분하고요. 자,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멜로디가 하여튼 나오잖아요. 처음에 G 코드가 그 이렇게 약지를 이번 줄에 잡으시고 그 약지 이쪽 면이 그 다음 줄 1번 줄을 살짝만 갖다 대서 뮤트를 하신 형태의 G 코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위의 음이 레가 돼버리니까 레 멜로디를 소리 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솔 음을 뭐 새끼손가락 하든 약지라든 관계없는데 하여튼 뭐 약지를 해볼게요. 그 다음 솔 1번 줄 멜로디 솔 살렸죠. 그 다음에 이 C를 하는데 밑에 이제 베이스 음 포함해서 이제 밑에 음들은 G 코드를 소리내야 돼요. 근데 5번 줄 6번 줄 개방현이 라랑 미니까 G 코드의 광학 구성음이 아니죠. 하지만 4, 3, 2, 1번 줄은 지금 이게 레, 솔, 시, 그 다음에 여기 1번 줄 7프렛이 시니까 G 코드가 솔, 시래니까 화음 구성음이 G 코드의 화음 구성음이 맞죠.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멜로디 잘 들어보세요. 제일 위에 이거 들으시면 돼요. 레, 솔, 그 다음에 네 줄만 이렇게 엄지로 소리내면서 시, 그 다음에 검지를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 1번 줄 C프렛 레를 잡으시면 돼요.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쓸리면서 그 다음 시레 시레 시 1번 줄 7프렛과 10프렛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라시라시라시라 1번 줄 5프렛과 7프렛 그 다음에 솔라 솔라 솔 1번 줄 3프렛과 5프렛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코드 1번 줄 여기 멜로디는 잘 살리셔야 됩니다. 계속 1번 줄 멜로디 그 다음에 솔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도 관계없어요. 자, 1번 손가락이 4번 줄 4프렛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5프렛을 나란히 잡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약지로 G 코드죠. 이 부분에 이제 그 여기 4번 줄 1프렛 레샵과 3번 줄 2프렛 라를 잡으시고 2번 줄 개방현을 소리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G 코드 그다음 G 코드죠. 그래서 이 레샵이 레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E플랫, B플랫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플랫, 죄송합니다. 레샵이 아니라 미플랫입니다. 미플랫. A 미플랫 음이 G코드의 레로 가는 느낌이죠. G코드의 레로 가죠. 4번 줄 개방향. 미플랫은 레로 해결되고 라는 솔로 해결되고 2번 줄 C는 그대로 가죠. 그래서 G코드에 G코드로 가는거죠. G코드로 이런식으로 그 부분에 처음에 이제 4마디
기타 솔로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멜로디를 잘 들으세요. 요 제일 위음. 처리를 계속 해줍니다. 이 하실 때 여기를 뮤트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화음이 다른 잡음들, 다른 화음 관계없는 음들이 안 울리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노래 나오죠. 하얀 꽃. 그 다음 G6 코드, 아까 말씀드린 거 1번 줄 개방현 살려주고 새끼손가락이 2번 줄 3프렛을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가죠. 자, 이 부분에는 이제 베이스음, 엄지로 치는 베이스음이 한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마다 한 번씩 그 음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얀 꽃이 이 부분에 계속 AMI, AMI, AMI 치시면 됩니다. 아르페지오가 이렇게 점점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뭐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뭔가가 이렇게 다가왔다가 사라졌다가 다가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느낌을 살리시면 되고요.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느낌을 살리면서 다가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느낌을 섞으면서 이게 뭐 아 이거 뭐 8분의 펜인가 16분의 펜인가 뭐 몇 번을 치는가 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뭔가 좀 몽롱하면서 박자감이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타 치는 분과 이제 노래하는 분이 박자를 되게 잘 맞춰야 됩니다.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호흡을. 박자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점점 기타를 빠듯이다 늘어졌다 하면서 노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얀 꽃질래꽃 순박한 꽃질 이 부분 또 베이스 이 부분에 한 번 더 치죠. 별처럼 자, 이 부분에 A마이너 코드 부분에 아 참, 그 둘째 줄 네 번째 마디 G 코드에는 그 베이스 여기 솔을 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A마이너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베이스를 또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디의 베이스를 한 번 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둘째 줄 둘째, 셋째 마디 그 부분 뿐입니다. 그 부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셋째 줄 첫째 마디까지 왔죠. 셋째 줄 첫째 마디. A suspended 2라고 했죠. 이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줄 개방현 살리셔야 됩니다. A마이너에서 2번 줄을 잡지 말고 개방현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BPIM 하고 도라미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2번 줄, 3번 줄, 4번 줄, 1번 줄, 2번 줄, 3번 줄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 G코드죠.
로맨스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로맨스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1분 줄 멜로디만 사리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거를 G 코드 부분에 응용을 한 겁니다. G 코드 부분에 솔라시를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솔라시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죠. 다시 셋째 줄 첫째 마디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AMI를 해주고 베이스 라시라 솔 파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레고 이 부분에는 지금 넷째 줄 첫째 마디 그 부분에는 기타는 연주 안 하고요. 그 노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듬 잘 들어보세요. 베이스 한번 치고 리듬 향기는 너무 나오죠. 향기는부터 다시 보면 향기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베이스 엄지를 한번 치고 자 리듬이 딴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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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이스가 솔 그 다음에 레미 파샵 이렇게 베이스런 아시죠? 베이스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솔 그 다음에 레미 파샵 레미 파샵 갈 때 이 부분은 B 마이너 코드의 일부죠. B 마이너 코드인데 B 마이너 코드의 일부. 이렇게 5번 줄 6번 줄을 빼버리니까 발해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B 마이너 코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B 마이너 잡고요. E 마이너 시레미 미미레미 미미레미 파 베이스는 파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G샵 디미니시드 7 G샵 디미니시드 7인데 베이스가 파 음인 F 음인 G샵 디미니시드 7 슬래시 F 코드죠. 그래서 울었지 하고 이제 이 베이스 음이 또 6번 줄 파샵 솔 파 솔라 이 부분은 도시라미 도시라미 도인데 이 도를 잡으면서 동시에 A 마이너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돼요. 베이스도 같이 치면서요. 베이스 또 이건 베이스 치는 겁니다. 엄지로 베이스 도시라미 도시라미 도인데 이걸 살리셔야 돼요. 밤새워 이 부분 D코드 울었지 다시 아까처럼 예, 이런 베이스 들어가죠. 다시 질레고 향기는 이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지 하고 파샵 목 놓아 울었지
이 부분에 G 코드 이 형태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레가 들어간 G 코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해가지고 리듬에 있던 이겁니다. 다시 오른손이 P 1, 2, 3, 6번주 놔두고 P, I, M, A, I, M, A, I 이 부분에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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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를 동시에 M, I를 동시에 계속 치면 돼요. 2, 3번주를 그 다음에 G코드 다시 이 부분이 리듬이 좀 세 박자가 아니라 네 박자도 아니고 좀 이 부분이 리듬이 좀 바뀌죠. 예. 그 다음에 솔로 나오죠. G코드를 응용해서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 내면서 5번줄에서 솔, 파샤, 미. 그 다음에 1번줄 새끼손가락으로 시, 시, 미. 그 다음 여기가 파인데 이 파 대신에 여기 파를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디미니시드 7 코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G샵 디미니시드 7 슬래시 F 코드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머지 뮤트 하면서 1번 줄이 깔끔하게 뮤트하면서 1번 줄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끌고 가는 소리 1번 줄 깔끔하게 살면서 끌고 가는 소리 이렇게 살려서 1번 줄 솔, 미, 레, 시, 라, 솔, 라 이게 이렇게 잡으면 A 마이너 코드거든요. A 마이너 A 마이너 1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라 4번 줄 솔 파샤 하고 여기 살리셔야 돼요. 2, 3번 줄 4번 줄 1, 2, 3, 4번 줄 2, 3, 4번 줄을 살립니다. 이렇게 다음에 더블 스탑 나죠. 그러니까 랄라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랄라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이거 그러니까 G코드 했잖아요. 방금 G코드에서 C코드 그 다음에 여기 미플랫 잡고 여기 라 잡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G코드 C코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SR코드 되어있죠. 그러니까 달세뇨, 세뇨 표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라는 뜻이죠. 자, 첫째 페이지 둘째 줄 첫마디로 다시 갑니다. 하얀 꽃을 내고 순박한 코다에서 이제 둘째 페이지로 넘어갔죠. 질레꽃 향기나 아까랑 똑같죠?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다르죠. 딴 따다단 딴 따다단 딴 이 리듬으로
딴 따다단 딴 따다단 딴. 그러니까 목놓아 D 코드 울었지. 질레고 향기나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이번 리듬 그 절정으로 가기 직전에 리듬이 이렇게 됩니다. 딴, 딴, 따단, 따, 따다다다단. 이요. 그 다음에 절정이죠. 질레고 향기는 절정 부분에 리듬이 계속 딴 따다 딴 따다 계속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또는 지금 이게 두 마디에 계속 반복이잖아요. G 코드 B 마이너 슬래시 F 샵 한 마디, 그 다음에 E 마이너 C 코드 이렇게 두 번째 마디, 그렇게 해서 두 마디에 계속 G 마이너 B 마이너 아 G 코드, G 코드, 그 다음에 B 마이너, E 마이너, C 코드의 계속 반복이죠. 그렇게 해서 두 마디 세트의 계속 반복인데, 그 두 마디 끝부분의 리듬은 16번음표로 따다다단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딴, 따다, 딴, 따다가 한마디죠. 다시 해보면,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따다다단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보면, 그래서 뭐 그냥 딴 따다로 계속 하셔도 되고 따다다단을 그 C 코드 부분에 섞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딴 따다 C 코드 B 마이너 그래서 베이스음이 솔, 이 G 코드의 베이스음 솔, 그 다음에 여기 파샵이죠. B 마이너의 파샵, B 마이너 B 베이스 B, C 코드 베이스음 도죠. 이렇게 도. 베이스음이 솔 파샵 B, 6번째 B 이렇게 도, 솔 파샵 B 도. 이거를 살리셔야 돼요. 이 베이스 진행을 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다가 이제 둘째 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 끝쯤에 오면 이제 그 가수 분께서 이제 노래하시고 다른 파트는 이제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G 코드 또는 E 마이너 코드 차례쯤에서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수분이 이제 노래를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G 코드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늘어지다가 예 하시면 돼요. 제일 끝에 이 두 손가락으로 검지는 그 4, 5, 6번 줄 두꺼운 줄을 담당하고요. 중지는 얇은 줄 1, 2, 3번 줄을 담당해서 이렇게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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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 손목과 팔은 최대한 가만히 있고 이 손가락만 이거 움직이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플라멩코 기타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목이 조금만 움직일 수 있, 조금만 움직일 수 있, 있겠지만은 가능한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손가락 손목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을 쥐다가 이렇게 검지를 쓸어내면서 끝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찔레꽃이 끝납니다.